그 적극 행정이 사실은 그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대상으로요? 네, 그 적극 행정하고 기재계획을 같이 결합해서 매년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연? 연 2회 정도. 1회 하고 계신 거네요. 그다음에 이 포상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하반기죠? 포상금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취재하면서 창의적으로 하는 업무를 저희가 선정해서 1년에 10명 정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 뭐 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건, 치우수 하나, 우수 둘, 장례식 해서 6평을 선정해서 4월달에 지금 포상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매년 1회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포상금,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금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중에서 네. 장애성 있는 업무만 저희가 선정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주를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상하관계로 저는 포상을 하는 걸로 예. 지금 인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저도 살펴보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포상금을 적극 행정 포상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을 이렇게 했다 보나요? 예, 기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사 기준을 봤을 때 가장 그 어떻게 저기 그 좀 지금 그 시정치가 증명하면 상당히 지금 이에 대한 그 특히 특별보조금이나 이런 걸 자기네들 신청을 했다 오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그만큼 남들보다 더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추가 보면 또 일이 잘못되면 징계의 위험성이 커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행정직들도 있겠지만 시선직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일을 우리가 지금 잘 할 수 있게끔 그 적발을 위한 그 보호를 위한 단서를 해주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시지 말고, 포상 지역을, 지는 걸로 보시던지, 그쵸? 이걸 좀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보람이 있어야 이걸 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쏠릴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 포상지금은 그 직원들의 그 사기 인력이 있으니까 이거 진행적으로 해서 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더 확대해야 하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추천해서 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공공기자인 진행하고 나서 그 범죄 예방 교수 환경기자인이라서 3천만 원 기정 예산에서 2억 7천이 추가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거 용역비라고 시설비라고 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요? 저희가 강호동 일원 162-18번지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2022년도 12월에 저희가 대상지를 14개 연면에서 지정해서 확정 지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비 3천만 원 대상하였으나 저희가 현장 확인 이후에 설계와 그 다음에 설치를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사업의 성과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3억 원으로 총회 사업비, 한도 사업비 3억으로 들어오게 사업되어서 전액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분재산 잡을 때는 이런 기획이 없었나요? 분재산 시행에서는 저희가 설계비만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경제부 때문에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만 비례추계에 반영하였는데 현장에 저희가 공모사업 이후에 협력하다 보니 좀 더 조속하게 사업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3억으로 증액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증가된 거는 결국은 시험비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임진범 의원님. 네, 임진범 의원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국민을 강화에 거의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네. 일단, 우리 지금,
국가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그,에 좀 상정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 뭐 이런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뭐, 경기도에 한 7개 지자체들이 지금 이렇게 뛰어들어서 특화단지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뭐, 지금 진행 상황도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7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시군에 대해서 국가산업 그 첨단 산업지구로 전체를 포함시켜서 다음 달에 전체 시군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 그 지금도 저희 지금 의회 일정대로 저희 여기 와 있지만 저희 지금 국회의원실, SK 하이닉스, 그다음 저희 실무진실은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 연구 용역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2차 공모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회의원실 공기도 그 다음에 그 관련 부서에 지금 계속 용인시까지 해서 지금 지난 3월까지 그 저희 관련 기술 교수님까지 연담을 해서 지난 3월 말까지 그 공모 활동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금 다음 달 열리는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회의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저희가 4월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자문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보완자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그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 SK하이닉스가 생계 참여해서 반도체 기업인데 우리가 좀 그런 걸 놓치지 않으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상을 세우더라도 꼭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뭐 연구단지를 뭐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순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도시경과 시민 특별시 구입에서 모셔보고 싶은데요. 지금 75만원씩 열대를 지금 잡으셨는데, 시민을 위해서 태블릿 PC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은, 시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시민은 매월 2회씩 정기적인 소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본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인재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총 연간 36회 정도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PC를 이용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2017 탄소 중립 차원에서 저희가 태블릿 PC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시민자로 올 때 지금 보통 본위원회 15분에서 지금 소위원회는 6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모든 서류를 지금 다 종이로 저희가 제출받고 있는데 지금 건축 같은 경우는 세운토로에서 전자로 받고 있고 근데 저희 지금 경관 쪽에서는 지금 다 서면을 받고 있어서 벌어지는 사업도 더 많다고 판단돼서 저희 태블릿 PC를 지금 해당 75만 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자를 만드는 한 건의 비용만큼이 한 대면 줄일 수 있고 36개면은 저희가 더 많은 예산과 그 또 출력되는 많은 낭비들이 있잖아요. 틀리면 또다시 그 출력되는 이런 공고로움을 민원인한테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2010도 탄소 중립에 참여하기 위해 저희가 태블릿 PC 구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 실제 전체 인원보다는 저희 10대만 최소한으로 구입하고요. 나머지 부서에서 다시 공유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민 이원분들이 쓰면 네, 네, 저희가 파일을 받아서 네, 태블릿에 넣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디자이너 마스터 플랜이 지금 용역 계획으로 있는데 경관은 지금 어디를 2020 전체 대신인 겁니까? 어디 특정 부분을 하십니까? 2020 전체에 대한 경관은 다시 재검토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걸 뭐야 그 용역을 해서 네. 지금 경관에 대해서 2020 전체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뭐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공공비자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10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천시에서도 이 디자인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한 번도 이천시 전체에 대한
그런 경관 요령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디자인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 5천 요령을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 이제 쉽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부여나 이런 그 문화 도시 가면 가로등 하나도 사실은 그 우리 들고 다니는 초록불처럼 그렇게 형상화된 가로등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저희 도자기 도시고 또 반도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권을 나타내는 그런 공공 디자인들이 사실은 표준화된 규격이나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과의 도시 디자인팀이 신설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과 그다음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얻어서 저희가 좀 이천시가 좀 깨끗한 도시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우리 미래성장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시행하는 시행이라는 시설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시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거는 그 이거를 여기서 하는 것을 각 시과에 수립을 해서 각 시과에 맞는 사업을 같이 전체적인 품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시설 분야의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반영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구 용역은 지금 상당히 미천지가 이쪽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용역을 해서 그냥 한번 보고서만 받고 그걸로서 끝나면 실천 중에는 우리가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데 해놓고 이걸 가지고 실천을 안 하는 게 돈만다는 거예요. 이 돈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 분명히 정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되면 각 시과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이천시의 정관이 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도시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공간을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저희가 시에서도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여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그 사실은 뭐 서울 한강대교라든지 뭐 부산의 그 거만대교라든지 또는 그 송도 같은 데랑 그 센트럴파크 같은 데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천은 도시경관적으로도 많이 들어보고 지난 해교부터 많이 갔는데 도대체 도시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다니 적극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진짜 세금을 내고 내도 아깝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하는 거 멋있게 좀 한번 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경관 공공 디자인 쪽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반도체 공약 사업이나 육성을 위해서 지금 많이 하는 곳에 이 경관 공공 디자인이 그 하이닉스 주변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 다음부터 드리고요. 173쪽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도시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그 이게 나보다 아름다운 아름지의 밤 그 사업 대상 선정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통일사업. 네. 25억의 시의 경기도에서 시군 근무를 했을 때 25억의 예산으로 안산, 여주, 평택, 구리시가 우리 이천과 함께 선정된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예산 5억씩 25억이 아니라 매칭으로 5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25억은 저희 그 선정신문에 30% 매칭을 내려주신 거고 1억 5천 그 25억 중에 저희가 1억 5천 확보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5억, 25억이라는 그 홍보는 조금 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내 도비에서 25억을 자기네가 공모를 해서 시군에 배분해줬다는 말이고요. 다섯 개 시군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저희 30대, 7대 매칭으로 한 사업이어서 경기도 25억에 된 건 맞고,
저희한테 배정적인 1억 9천. 아. 그러니까 총 사업비 5억을 해서 아마 그렇게 배포한 것 같습니다. 단지의 방, 그 나쁘다 합니다. 단지의 방, 그 대상 선정이 됐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경주의 동물이 어디 안 맞지. 라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거기 갔다 오고서 우리 반응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 보니까 낮에는 별로 볼 일 없는데, 밤에는 정말 화려 해서 야간에는 또 경주의 거기가 또 합해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도시계획, 또 예전에 이제 도시계획과랑 그 지금 미란다가 리모델링 신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미란다에서 단지까지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지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합성된 거니까 안흥재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비용이 들어오면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또 변모될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내용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다는 전제에 미란다 도시계획 쪽이랑 아마 협의를 하셔서 미란다도 좀 협업될 수 있게, 어차피 미란다랑 붙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당을 하는 것에 이렇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뭐 아시겠지만 뭐 매스컴을 쭉 뭐 말씀을 하셔서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산업적인 부분은 그런데 직업분들은 전혀 우리가 고려를 안 합니다. 그분들의 또 지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이천에서 어떤 행사나 우리가 주관하는 뭐 우리의 주가 되는 행사라도 그분들을 위한 행사는 한 번도 뭐 있긴 있는데 되게 크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좀 고마워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어떤 행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음악계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분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님이 그런 부분을 좀 그쪽 하이닉스랑 좀 협의를 해셔서 직원들이 어떤 사기준자, 어떤 혜택을 드리자 선거보다는 공동 이천과 하이닉스 직원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왔던 건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횟수가 많이 몇 천원씩 들어왔을 때 그 고마워했던 마음을 사실은 그 하이닉스 회사나 또 직원들한테 되돌려주지 못한 부분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회는 사기 지적하는 방안과 또 관련하는 뭐 재단이라든지 좀 협의해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구현해서 저희 하이닉스하고 이천씨가 상상할 수 있는 협박을 주시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